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HD 현대 해양산업 분야 종합솔루션 기업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박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유럽 소재 선사와 6천만 달러 규모의 선박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넥슨게임즈가 이번 달 출시한 신작 매출이 서구권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약 1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넥슨게임즈가 지난 2일 출시한 퍼스트 디센던트는 3인칭 슈팅과 역할 수행 게임 요소가 결합된 장르로 서구권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IG 넥스원이 사족 보행 로봇 비전 60을 생산하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완료하며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군용 특화 로봇 기술의 강점을 가진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LIG 넥스원의 무기체계가 보다 무인화, 디지털화, 자동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등과 모두 5,382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현대로템이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3,897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1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방산 업황 호조에 힘입어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대 시장 앞서서 제가 1부 때 브리핑을 해드린 바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양상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기조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종목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YC, 산일전기, 레몽레인, 위지트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3.22%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44,1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정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다음 달 말에 해외 IB들을 대상으로 투자 주관사 선정 입찰 소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요. 지난달 20일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다시 또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한 종목은 YC입니다. 오늘 정말 급등 양상입니다. 22.81%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 주면서요. 지금의 주가 18,68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는데 이 계약 금액을 봐야겠습니다. 1,000억 원대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이 계약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길래 이렇게 주가가 22%대로 급등하나 살펴보니까요. 최근 YC 매출의 4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모든 추세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준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산일전기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31.57%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46,050원 선에 거래가 돼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 최고가는 49,2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올해 네 번째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교체 수요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일전기의 경우에는요, 특수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치한 종목 레몽레인입니다. 지금 1.1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2,090원 선을
다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경영 국면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기존 경영진 간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에서 이제 3대 주주를 조금 더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3대 주주가 바로 위즈윅 스튜디오인데 여기서 캐스팅 보트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승리가 어느 쪽이 나타나지 아직까지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주주분들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 위지트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가상자산 관련주들 부각될 때 최근에 부각이 됐던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기술 투자보다도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계속해서 주목이 되다 보니까 자, 다음 가상자산 관련주는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발언이 좀 주목을 받을 만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준비 자산이 뭔지 살펴보니까요. 중앙은행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잡거나 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비축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준비 자산이 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지 않지만 대선의 결과까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박빙인 상황이지만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주가 바로 위지트입니다. 24.54% 강세 보여주면서 883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핫한 5가지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편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진행을 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황 브리핑 이제 좀 전에 우리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네. 이제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가 오늘 코스피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전력설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상장이기 때문에 네. 주가 흐름이 뭐 다른 신규 상장주들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PB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조금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35,000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단했던 공모 가격보다 월등히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다행스럽게 초반에는 어느 정도 매도세가 많이 나왔지만 오후 들어서 대략 12시 이후로 주가 흐름 자체는 우선은 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게 사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가 만약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 아마 내일도 증권사에서 동사에 대한 리포트가 참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요. 저도 동사에 대해서 오늘 이것저것 조금 살펴보고 오니까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우선은 배전과 특수 변압기,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1위라고 하는 것과 경쟁사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초점을 맞출 것은 역시나 이 특수 변압기라는 것. 특수 변압기가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이 해상풍력 등에 이용이 되는 곳인데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그 시장 규모를 키워나가다 보니까 이런 동사가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특수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2,300억 원이 지금 넘어갔고 올해는 우선 4,0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덕분에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설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기준으로 특수 변압기 기준 만 대 이상이 내년에는 시장에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사의 매출 구조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수출이 80%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80% 중에서 70% 이상이 북미향 매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미 쪽, 특히 미국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한타 증권에서도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 이후로 사실상 유의미한 전선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40년 이상 노후화된 전선은 그 비중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전선 기업들 그리고 산의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련된 기업들이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경영 환경 자체가 지금은 너무나 좋다는 거. 자연스럽게 AI 데이터 센터, 해상 풍력 그 모든 것에 들어가는 이런 전선과 변압기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동사의 성장성 또한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2% 정도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현 시점에서 결국 고가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이를 것 같고요.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LS 일렉트릭이나 제롱전기 같은 경우도 여전히 동사에 비해서는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 오늘 한번 들어가신 분이 있거나 신규로 진입을 해봐야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크게 흔들리지는 마시고 저는 자꾸 한번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일전기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눈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게 정말 모처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인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시추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가 기존에 이제 이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대장주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영일만에 매장되어 있는 유전에서 가스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시행이 되었을 때 시추가 되어서 만약 발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가에 대한 절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략 뭐 6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약 한 달 가량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게 이제 오늘 주말 동안에 아람코에서 이제 로드쇼에 참여할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뭐 보면 상한가 간 종목들 내에서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SI 리소스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또 후발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처럼 이쪽 섹터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테마주들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오늘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단기적인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방은 좀 경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게 다음 달에 어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최근에 형성된 저점단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한번 연말까지 보면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들이 지금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좀 연말까지 끌고 가기엔 부담이 없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한국가스공사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주를 한번 볼 텐데 혹시 PB님 현대로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신고가를 지금 또 갱신을 하고 있어요. 네. 방산주들이 최근 강한 상황이기도 한데 현대로템의 매출은 사실 70%가 철도 관련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 뭐 재건 관련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현대로템 신고가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예, 동사에 대한 지금 목표 주가 5만 6천 원까지 우선 나와 있는데요. 배경이 될 만한 건 역시나 실적인 거죠.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반기 주도 그리고 눈여겨볼 섹터 조선 방산. 현대로템은 결국에는 지금 방산에 엮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잘 가는 것은 실적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우선은 잘 나왔는가? 잘 나왔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8%를 기록을 했고 시장의 컨센서도 상회합니다. 그와 함께 동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LG넥스원, 뭐 L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쁜 흐름이 아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업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출이 지금 해외 폴란드, 루마니아 등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폴란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출 물량이 대략 820대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만약에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실적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주가도 지금의 이 흐름을 저는 더 이어갈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정치적인 모든 부분 배제하고 우리가 올해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방산업이 놓여있는 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1차적으로 수주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제품 공급을 불과 2년 정도 전에는 전 세계 4개 정도의 국가에서 8개로 제품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개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2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보이는 실적도 결코 고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로템은 저는 한편으로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도 이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갭을 지금 띄웠습니다. 갭을 띄우고 5만 원 가격대 내외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고가가 4만 8천 원입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현대로템 역시 더 가지고 가거나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시간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고요. 대표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위지트라고 하는 종목, 네. 지금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역시나 움직이고 있는데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지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말간의 비트코인 2024 이 컨퍼런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 연설자로 이제 참석하셔서 Never sell, 절대 팔지 마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 정부에서도 뭐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좀 매입을 할 이야기를 좀 내비쳤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급등하지 않겠나 했는데 딱히 그렇게 강한 상승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증시에서는 지금 코인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위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빗썸 뭐 옴니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코인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동전주입니다. 시가총액 이제 1000억은 막 넘어섰고 후발주로서의 강한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위지트보다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도 지금 현재 주가 흐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 코인 관련 쪽을 공략을 한다라면 조금 더 안정성을 좀 겸비한 그런 쪽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지트는 뭐 이후에 이 관련된 뭐 코인 관련 주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겠지만 일단 앞단에 매물대가 굉장히 가깝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너무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앵커님과 함께 오늘 시장 현재 상황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다섯 가지 종목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 신한지주, LS일렉트릭, 현대로템까지 제가 꼽아봤는데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파란불을 켠 종목은 LS일렉트릭이 유일합니다. 현대차부터 하나씩 좀 열어서 살펴볼게요. 자, 현대차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장에선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20일선을 상승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4%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25만 5천 원 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기아 역시도 오늘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첨단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거기에 인도 모멘텀까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요즘에 제약, 바이오주 정말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장에서 셀트리온 주목을 해볼 만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강세 기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 역시도 중요한 구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오늘장 20만 원 위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만 8,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4%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지금 3공장의 경우에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돌입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진펜트라 매출이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이 다시 또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가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위치한 종목 바로 금융주 중에 하나인 신한지주입니다. 오늘장 금융주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 여러 방송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신한지주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가 역시 4%대 급등 양상 펼쳐주고 있는데요. 6만 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까지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요. 주주 환원을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업종 중에서 최선호주로 지금 신한지주를 꼽은 증권사도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올해만 32% 정도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KB금융의 경우는 7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 기조를 신한지주가 따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위치한 종목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고 있는 LS일렉트릭입니다. 자, 오늘 산일 전기가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오늘장 모든 종목군이 전력설비 내에서 상승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9만 6,300원 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도 하이투자증권에서는 LS일렉트릭이 북미 비중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건망이 되긴 하지만 주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거기에 인수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인 한국 E&M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스마트 물류 솔루션으로도 사업이 어떻게 확장될지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언급을 해주기도 하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방산주도 최근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의 경우 오늘 장에서 5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5만 원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됩니다. 100원 정도가 못 미치는 구간인데요. 49,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철도와 관련된 모멘텀 역시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등과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방산 업종의 호황에 힘입어서 같이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5만 원 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0만 원 선을 회복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거래대금이 몰린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래대금 알아봤고요.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종가에 공략해볼 종목을 지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청훈 PB님, 혹시 네. 오늘 준비한 섹터와
공략할 네. 만한 종목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예. 섹터로는 화장품, 종목은 네. 코스메카 코리아.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우선은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1분기에도 그랬지만 실적이 좋았던 섹터 위주로 시장의 수급은 더 많이 몰렸고요.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금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방산이 그랬고 지난 금요일에는 조선이 그랬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북미향 매출과 수출 데이터는 역시나 좋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지금 화장품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는 기업은 개인적으로 실리콘투라고 보입니다. 실리콘투의 주가가 우선은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기타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역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를 지금은 조금 집중해도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이유는 동사의 올해 2분기 기준 실적 전망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법인 국내, 미국, 중국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영업 손실이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 국내랑 미국 쪽에서는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개선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년 정도 전부터 영업이익률이 13에서 14% 정도가 나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기초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스킨오션을 말하는데 각 화장품 회사가 가장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효과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고요. 제품에 대한 생산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재화당 혹은 한 제품당 들어가는 비용은 낮춰져요. 이 비중 자체가 북미 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75% 넘게 나오다가 올해 1분기에는 80%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북미 쪽은 남는 장사가 더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영업이익률이 5%, 정말 높을 때 한 7%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10%가 넘는 수준이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기초 화장품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 법인 자체가 인그루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지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시장이 괜찮은 상황에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고개를 든다는 점은 결국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나타났던 이러한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순차적으로 VT가 개인적으로 52주 신고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도 결국 52주 신고가를 저는 다시 한번 기록할 만한 그런 여건은 다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시장도 다행히 오늘 충격이 뭐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우선은 9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좋게 보시는 섹터 그리고 종목 따로 있으시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뭐 하반기 들어갈수록 미국 같은 경우 소비 시즌 들어가니까 화장품 섹터 기대가 좀 되는데 저도 오늘 사실 화장품을 할까 하다가 준비를 또 하실 것 같아서 또 다른 쪽으로 남들이 다루지 않을 것 같은 욕을 먹을지언정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섹터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호불호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죠.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 꺼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돈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 1조 4천억 정도, 이제 뭐 시추봉을 어떻게 꼽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 각 나라들에서는 SOC 사업들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뭐 1조 4천억 정도, 정말 만약 이 매장량이 추정치대로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잭팟을 터뜨릴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이 아람코 이슈를 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 내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요. 화성 밸브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후발주로 참여를 했던 GS그룹이라든지 GS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후발주로 또 들어온 종목들 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상한가 간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SY 리소스 같이 이제 자원 개발 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 섹터, 이쪽 테마를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달 되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IB 쪽에 주관사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정확하게 날짜가 못이 박혀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기사 내용들을 보면 4달, 그러니까 8월쯤 되겠죠. 한 달 정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어떤 입찰이 된다라는 부분은 결국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고 이런 일정이 잡혀 있게 되고 또 아람코와 N이라는 곳에 이제 그 방문을 해서 이 투자 설명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화가 될 거고 언제 간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련 주가가 기대감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금 어떤 그 하방 일단 경직하는 그런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인 상승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선에서의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조금 굵직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일정 부분 모아서 연말까지 한번 노려본다라면 상당히 좀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안에서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요,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정부에서 이 전략 회의를 하는 데 있어 갖고 포스코 사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GS 사장님 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GS도 급등이 나왔었고 GS 글로벌도 함께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만약 GS에서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 이 GS 글로벌이 참여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급등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오늘 갭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눌림으로 갭을 메우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그리고 일정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섹터 테마 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쯤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는 구간에서의 매수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저항자리인 4,15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3,570원이죠. 4,750원 잘 지키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혹시 오늘 네.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며칠 동안 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움직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아, 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선 확률은 트럼프가 더 높습니다. 그와 함께 트럼프가 지금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든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여건과 토대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 결국에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저는 이 가상자산은 시장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명확한 것은 혹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많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런 거는 뭐 저도 뭐 알 수는 없으니까. 네. 다만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의 명확한 정의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증서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땅땅땅 너는 화폐야 라고 인정해 주진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지금 제품의 교환의 기능과 가치 척도의 기능 모두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래소도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정부가 인정하는 이 화폐의 영역으로 비트코인이 되든 기타 알트코인이 되든 들어올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트럼프가 되었을 때 그 시기는 조금 더 당겨질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코인들 중에 신뢰도가 높은 뭐 비트코인도 대표적인 경우가 될 거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1971년인가 그때 미국 정부가 닉슨 쇼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금을 바꾸기 위해서는 달러가 있어야 달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정부가 땅 하고 찍으면 그만입니다. 당장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비트코인 이제 앞으로 이걸로 모든 거를 활성화시키고 정부 차원에서의 화폐를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폭등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설령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굴이 거의 99% 이상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채굴을 하나를 더 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시간은 더 올라갑니다. 결국 남은 건 유통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것밖에 없는데 주가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이 예전에 2020년, 2010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한 번 더 튈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선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억 원에 돌파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 시점에 지금 얼마 안 남았죠. 1억 원에 돌파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중간중간 해리스의 측면에서도 뭐 단순하게 가상화폐 이거를 막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사실상 바이든 정부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ETF도 승인이 되었고 이더리움 ETF도 지금 다 승인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우리 기술 투자 차트도 한번 보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지난 7월에 한번 주가가 이렇게 뭐 7월 15일이었는데요. 장중에 17%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금 대략 9,000원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주가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릴 만한 변수가 크게 있었다면은 동사의 주가는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 혹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억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 아마 그것만으로 저는 우리 기술 투자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시세는 줄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주위에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우선은 지난 3월 5일에 기록한 12,380원. 저는 이 가격까지는 보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과연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 여전히 이제 큰 것 같고요. 저는 이 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눈여겨보는 게 이제 말씀하셨던 뭐 우리 기술 투자 기존에 이제 대장주로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이제 이 코인 관련 주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소인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 6%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스 지분도 지금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뭐 뮤직하우라든지 이런 기업들 굉장히 이제 벤처 기업들의 투자를 잘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인 관련된 부분과 함께 지금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어울려서 주가의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하나투자증권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갤럭시아 SM 역시 이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STO 시장이 뭐 1,600조짜리 시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금리 인하가 한동안 물 건너가면서 싹 사그라들었었습니다. 그런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이슈화될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하나투자증권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우선은 마감이 잘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미증시 영향 잘 받아서 일단 반등이 뭐 잘 나와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윗골이 살짝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오랜만에 지금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뭐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뭐 FOMC라든지 각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실업률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현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찾았을 때 하셔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은 오랜만에 외국인들 수급도 좋았고 네. 주가도 뭐 K증시답지 않게 상승으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향후 또 반등 이어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PB님은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보면서 느꼈던 게 우선은 시장의 하락은 마무리되었다. 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참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지지난주에는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상 지난주는 반도체 쪽에서의 충격이 있으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 흐름이 언제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다행스럽게 적지 않게 지금 나오는 거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물론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대략 2% 정도 오르는 상황 속에서 기타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여기에서 조선이나 또 방산과 같은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집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혹은 시장이 생각했던 수준의 실적이 나오는 섹터 그 섹터들만 우선은 잘 버티면 시장은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주도가 될 만한 것은 역시나 반도체. 반도체가 우선은 하락이 멈췄고 화장품 쪽은 지금 전망은 우선은 괜찮은데 아마 뚜껑을 열어도 저는 오늘 주가 흐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선은 말 그대로 날았습니다. 참고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까지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언제나 최근 2년 동안 어닝 쇼크였는데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2분기에는 더 좋은 거죠. 이러한 흐름이 향후에 더 이어진다면 명확하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섹터는 조선은 그래도 하나로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방산, 화장품, 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은 된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 대략 6천억 원 이상 장중에 들어왔던 그 수급들이 모두 밀렸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현물 쪽에서 다행히 4천억 원 이상 매수세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선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선은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그래도 아쉬움은 있다. 그런 면에서 내일 시장을 한번 기다려보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어진 이 정도 수준의 충격은 마무리되었으니까 약간의 안도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접근해 주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내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라든지 최근에 대표님께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 혹시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그 섹터들이 이번 7월 들어서 시장 조정 나올 때 추세적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상승을 줬던 기업들이고 그런 섹터들 내에서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거나 신고가를 갈 만한 종목들 내에서의 뭐 트레이딩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긴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조선 섹터가 좋다면 조선 기자재 쪽을 우리가 한번 또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뭐 태광이라든지 어떤 피팅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 카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세진 중공업처럼 아니면 뭐 HD 한국 조선해양처럼 어떤 2026년에 포드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좀 밸류적으로도 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신고가 영역으로 많이 올라있다 하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PB님께서는 네. 혹시 뭐 눈여겨보시는 섹터? 게임입니다, 저 게임. 아, 게임주. 예,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넥슨 게임 오늘 예. 굉장히 잘 가던데. 예, 넥슨 게임즈가 우선은 잘 갔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 회사에서 리포트를 좀 찾아봤어요. 게임에 대한 의견 자체는 우선은 분분합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1분기 때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잘 갔죠. 네. 그런데 아쉽게 의외로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1분기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들은 많이 없다가 요즘에 들어서 넥슨 게임즈가 지금 올라가요. 관심이 지금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왜 넥슨 게임즈는 이렇게 잘 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키워드가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서구권. 서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를 보게 되면 북미향 매출이 사실상 실적을 견인하죠. 네. 마찬가지로 게임사 같은 경우에도 서구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출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가 콘솔과 PC입니다. 콘솔과 PC 쪽에서 강한 기업, 그 기업이 넥슨 게임즈고요. 그리고 안 간 기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시프트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넥슨 게임즈는 올랐으니까 이제 안녕해주고요. 시프트업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새롭게 이제 개편되면서 좀 다른 구성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